혼자 지금 갈무리를 했어, 갈무리를. 섹시 친형제 바이브. 이제 엔토 씨가 그때 말하기로 원빈이 형이 본인을 먼저 알아봐줬다. 이 형이 신기하게도 늘 바로 알아봐가지고. 아, 이 형 유튜브 많이 보는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이찬형이에요. 맞아요. 도파민 중독자구나. 원빈이 형은 도파민 중독자이기 때문에 TV에서 나를 봤다고 말을 하더라.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보통 침대와 이제 무라이체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이제 유튜브만 보는데 SM 들어와서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딱 받고 있었는데 뒤에 뭔가 익숙한 얼굴이 있길래 혹시 해서 물어봤는데 진짜 찬영이. 이 현대 사회의 문제입니다. 도파민 중독. 우리 네티즌들의 대치들도 좀 있더라고요. 와. 좀 라이즈 같은데? 그래서 디오 씨라고 광수 씨죠? 그러니까 약간 그 애티튜드가 원빈 씨는 약간 이렇게 나른한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입구 옆에 약간 굳어서 이러고 있는. 저 이거 보고 바로 그 저희 단체 방에 올렸거든요. 어허. 근데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서 묘하게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엔톤 씨 이 특유의 말투를 원빈 씨가 또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